여러분의 성공 투자 저희가 함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전 201 주식 파트너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뉴욕 증시의 훈풍을 받아 기분 좋게 장을 마쳤습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미국의 6월 고용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소화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고용과 실업률이 모두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고용시장은 점차 회복이 되고 있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을 서두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면서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과 함께 역시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6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온 기관에 힘입어 오늘 3,293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도 장 막판에 매수 쪽으로 돌아서면서 0.35% 상승세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를 함께 견인하면서 오늘도 장중과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0.9% 가깝게 오르면서 1,047선으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이슈나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많은 섹터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우주항공 관련주와 해운주, 또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등 제약바이오주, 또 메타버스와 게임주 등 순환매 속에서 탄력적인 종목들이 많았고요. 반면 하락하는 쪽에서는 자동차 섹터가 약했고, 또 최근에 강했던 화학섬유나 타이어 관련주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함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장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 있었던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들, 오늘도 저희 주식 파트너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지수율은 굉장히 좋았고 제약바이오주들 시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어떻게 점검을 해볼까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게 마무리가 됐었죠. 미국 네. 3대 지수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기대를 좀 많이 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 미국 글로벌 시장 올라간 것과 이제 동일하게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보여줬던 이 기술주의 강세라기보다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기술주보다는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 혹은 게임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지수를 견인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면 지난주 지수는 올라오는데 가장 우리가 좀 불편하다라고 느껴졌던 부분이 거래 대금이 많이 없어서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기관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강력하게 매수하기보다는 매도세로 대응하는 부분이 조금은 이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내일 모레까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은 더 긍정적인 이번 한 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시장에 편승하는 종목만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분들을 지금 잘 추려야 되는지 그게 네.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양시장에서 동반으로 매수를 했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 매수에도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주에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종목이나 업종별로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잘 선별적인 접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라는 시장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종목 리뷰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종목은 한미사이언스입니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mRNA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지난주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고 오늘 10% 넘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오늘뿐만 아니고 지난주 이제 주후반부였던 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결국 mRNA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매기세가 조금씩 이제 붙어있던 상황.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와 화이자가 지금 이제 10억만 개 도지의 이 백신을 우리나라 기업과 협업하여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관련주들로 묶였던 종목들의 이제 시세가 굉장히 이제 탄력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달 그리고 5월달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군이에요. 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다른 종목들보다도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이 백신을 생산함에 있어서 만약 어떠한 기업이 백신을 생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미그룹주가 된다라고 했을 때 혹은 다른 기업들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무엇인가 생산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스톱을 시킨 다음에 코로나19 백신을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mRNA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요, 원래 이제 생산했던 제품을 자체적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비를 스톱시키고 이 백신을 생산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 기업 중에서 한미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택 공장이 신규로 뭐 새로운 이 mRNA 혹은 이 코로나19 백신을 새롭게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니 그 안에서도 제가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그때 당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서서히 그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요. 과거 1년 전으로 돌아가 봤을 때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는 당연히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학습 효과를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한쪽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또 한쪽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좋기 때문에 과거 1년 전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될 때는 정말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에 더 강한 관심이 쏠릴 수 있다. 그래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수익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만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저는 트레이딩 기준으로 재진입을 해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신 생산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이제 좀 반영되기 시작하는 구간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조정 시에 또 접근해도 괜찮다라는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레몬입니다. 레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슈가 나오면서 장중에 18% 이상 급등 흐름을 보였고 마감은 한 7%대 마감으로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제가 테마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테마의 이 강도, 세기, 그리고 이 유지력을 이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테마의 힘이 없더라도 본업 가치 기준으로 그 기업의 주가가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레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마스크 관련주를 엮였습니다. 네. 마스크 관련주를 엮이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이 델타 변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닥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늘 그 마스크 이슈가 아니라요. 본업 네, 각막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시세를 냈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마를 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기업이 갖고 있는 이 본업 실적 혹은 기술력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이 레몬이 테마주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네. 본업의 기술력으로 움직인 그러한 상황이기에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사실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사회적 분위기상 지금 아무리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마스크의 이 사용 여부는 저는 조금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관련주로서의 관련 테마로서의 또 흐름도 기대해볼 수 있는 바 레몬 저는 현재 위치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권을 지금 기록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만 원 이하의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업 이슈가 부각이 됐고 또 마스크 테마도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는 분석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전략으로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점검해드린 두 가지 종목들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강한 탄력 많았던 종목들 많았지만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내 종목만 안 가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상담 신청 어떻게 하는지 방법부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비전 201 주식 파트너 오늘 장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89번, 0221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스캔을 하시거나 김태성이라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 마감 직후에 찾아오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자, 상담 신청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와 문자로 상담 신청 지금도 많이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문자 상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341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삼부 모터스, 매수가가 8,21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요. 삼부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인데 최근에는 또 정치 테마로도 엮이면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좀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는 3거래 연속으로 좀 음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매수가가 8,210원이시면 지난주에 한번 강세를 보였을 때 그때쯤에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오늘 7,500원 정도에 마감을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네, 일단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네. 제가 뭐 삼보모터스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삼보모터스 뭐 사업명에는 굉장히 자동차 전문 부품을 하고 있고 뭐 전기차, 수소차 관련 부품은 이미 뭐 대량 생산을 하면서 납품을 하는 것 같은 좀 뉘앙스를 풍기긴 하지만 네. 지금 실제로 지금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신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즉 일단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지금 내고 있지 않다라는 지금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 이제 기존의 내연 기관보다는 대다수의 자동차 업계,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부품을 하느냐, 혹은 수소차 관련 부품을 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야지만 향후에 이제 주가의 방향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임팩트는 조금 약해요. 그런데 삼보 모터스가 그동안 이제 주가가 조금은 많이 올라왔던 부분은 이제 특정 인맥 테마로 좀 엮였죠.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 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제 관련주로서 엮이면서 좀 시세가 나왔던 삼보 모터스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보 모터스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자동차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뭐 자동차 산업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일단 전기전자라든지 제약바이오가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서는 일부 차익매도 혹은 실망매도 물량이 지금 나온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중간중간에 등락은 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책 테마와 엮여있는 이 종목이기 때문에 대선을 좀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기에 저는 현재 보유 비중보다 더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아마 이제 투자자분이 감내하시기에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면서 절대로 추가 매수, 내려온다고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대신에 6,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은 현금화를 하자라는 이야기 그리고 만약 다시 8,000원대 위로 올라오면요. 그때는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8,000원대 위로 올라온다라는 것은 충분히 9,000원, 10,000원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위치로 이제 마감이 되는 거라서 저는 6,5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삼보 모터스 충분히 매력적이다. 대신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기업이 좋지 않다라기보다는 우선 확인해야 될 절차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고 정책 테마주의 성격상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본업에서는 아직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정치 테마로 엮이면서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6,500원이 이탈됐을 때는 좀 현금화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좀 기다려 보셨다가 8,000원이 회복되면 그 이상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전략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8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셀리버리고요. 매수가가 11만 200원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은 2% 정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10만 2천 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좀 임상 모멘텀이 있는데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게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셀리버리는 굉장히 단기간 안에 큰 시세를 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의 가격 혹은 기간 조정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하다라고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치료제가 완전히 개발된 기업이 아닌 이상이야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세를 올해 1분기에 보여줬는데 지금 위치에서 또 보여준다? 그거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 백신이 아닌 코로나 치료제라는 것에 저는 좋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백신은 이제는 지금 계속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셀리버리가 오늘 움직였다면 굉장히 다행이지만 오늘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굉장히 매력도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다행스럽게도 일단 셀리버리는 코로나 백신보다는 치료제 쪽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백신 다음 테마로 움직일 게 저는 치료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셀트리온이 레키로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는데 충분히 백신 다음에 치료제로서의 관심도도 높게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기에 셀리버리도 저는 지금 위치도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에게는 조정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지만 그동안에 좀 시세가 나온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냥 나올 수 있는 어느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격 조정이기 때문에 7만 5천 원 혹은 8만 원대 가격까지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 가격대가 언제냐면요.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상반기 시세가 나기 직전에 가장 낮은 가격이요. 이 가격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냥 단순 계산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다 수익보다는 물려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7만 8천 원 혹은 이 8만 원 이하 내려오지 않는 선에서 만약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면서 15만 원 혹은 17만 원대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분석을 드렸습니다. 8만 원 이하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충분히 좀 기다려볼 수 있다는 전략과 함께 그 이상 회복이 되면 충분히 15만 원까지도 다시 한번 반등 가능하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454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8,100원 팬엔터테인먼트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자, 오늘 현재가 6,52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주 전망은 좋은데 그 안에서도 좀 등락이 엇갈리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올해 초에 좀 강하게 움직였고 이제 4월부터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네. 어떻게 할까요? 일단 뭐 콘텐츠 관련주들 중간중간에 뭐 종목별로 좀 쏠림이 나타나긴 하지만 네. 전체적인 큰 틀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성장성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네. 단순히 생각해봤을 때 이겁니다. 예전에는 만약에 작품을 하나 만들었다면 팔 수 있는 곳이 한 곳 혹은 두 곳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작품을 만들기, 콘텐츠를 만들면요. 판매할 곳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그러면 그 판매할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은 예전에는 한두 개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다섯 개, 여섯 개 혹은 그 이상을 만들어낸다라는 지금 사업 환경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많은 작품을 판다. 결국 해당 기업의 실적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뭐 당연히 흥행 가도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작품, 콘텐츠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 이 사업 환경상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더 이제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 미디어 엔터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CJ E&M이라고 하는 기업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CJ E&M의 주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대장주의 추세가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예를 들어보면 화장품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화장품주도 LG생활건강의 추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2등주, 3등주, 중소형 개별주들이 따라 올라오면서 좋은 시세를 냈거든요. 미디어 콘텐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CJ E&M이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2등주, 3등주 엔터사들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주 CJ E&M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장주가 잘 가고 있는 만큼 이 중소형주들도 충분히 긍정적인 전망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의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또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는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112번님 같은 경우에는 KCC글라스 상담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급등 나왔을 때 못 팔았더니 손실을 못 벗어나네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손실이 좀 아직 못 벗어난다. 좀 안타까운 문자인데 또 저희가 열심히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9327번님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 환경 2,870
70원의 5%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2141번님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진로 매수가 37,600원에 비중 20%,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0644번님은 예스티, 역시 비중 20%라고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열심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번호 02-3772-0289번 그리고 02-21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로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샵 3772번으로 100원의 유료 문자, 매수가와 종목명,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또 여러 가지 도움되는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김태성 세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로 문자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님들과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또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M게임이요. 아, M게임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500원에 10%. 6,500원에 비중 10%요? 네. 오늘 11,3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익 많이 나셨네요. 예. 네, 네, 축하드리고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수익 실현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어요. 아, 오늘 이제 매도를 좀 못하셨는데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팀장님 M게임 오늘 게임주 잘 올라서 굉장히 또 수익이신데 매도를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분.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일단 뭐 게임주들이 요새 굉장히 흐름 좋은데 그 흐름 잘 타서 종목도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잘 사셨고 네. 현재 위치에서 뭐 오늘 12,450원까지 갔는데 나 12,450원에 못 팔았어 이렇게 이제 서운해하실 필요 절대 없어요. 네. 네. 일단 뭐 언제 팔지 이게 이제 가장 애매한데 저는 차라리 네. 이럴 때는요 네. 분할해서 이제 나눠서 파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일단 네. 내일 아침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 뭐 만약에 네. 10주면 5주, 100주면 네. 50주를 그냥 아침에 장 시작과 함께 매도를 하세요. 네, 수익 실현을 하세요. 그리고 네. 이제 나머지 절반은 만약에 이제 조정이 나오지 않고 더 올라간다면 저는 충분히 목표가 14,000원 혹은 15,000원까지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올라가지 않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조금 아쉽더라도 전량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시겠어요? 네. 네, 내일 아침에 가격과 상관없이 장 시작과 함께 절반은 수익 실현하시고 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더 가져가도 된다. 그리고 더 가져갔을 때는 14,000원, 15,000원까지도 제가 목표가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일단 내일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비중 같은 경우에는 만 원대까지 내려가는지 안 가는지 이 부분 꼭 흐름 확인해 보시면서 분할 매도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기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4만 350원. 네, 비중은요? 50% 맞으세요? 예, 예. 네, 4만 350원의 비중 50%. 이거 지난달이나 지지난달쯤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 이 종목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가격 가격이 올까 말까? 네, 좀 매수가가 좀 높아서 여기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팀장님, 이분 좀 매수가가 너무 상단인 것 같은데 다시 회복 가능할까요? 네, 시청자분.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 네. 일단은 저는 올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결과부터 좀 드릴게요. 예, 예. 네, 일단 조선업, 이거 배 만드는 회사예요. 아시죠? 예. 네, 지금 배 만드는 회사가 예전에는 굉장히 안 좋았다가 작년 예. 그리고 올해 초부터 지금 점점
이 배 수주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배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지금 요청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가져가실 수 있으면 계속 가져가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매수가에 올까 말까 이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충분히 매수가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HMM은 잘 가는데 네. 왜 이건 안 가냐고. 네, 일단 뭐 HMM하고 이 기업하고 이제 결은 같지만 좀 디테일하게 네. 보게 되면 조금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건 알고 있어요. 네, 그래도 이제 대우조선해야 충분히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는 지금 시청자분이 갖고 계신 단가보다는 더 높은 가격대에서 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은 네. 가져가 보세요. 뭐 이거 하반기까지 가야 되나요? 네, 저는 하반기까지 가져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조선주는 뭐 하루 아침에 뭐 상한가 가고 막 두 자릿수가 움직이고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천히 좀 올해 한 4분기까지는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가져가시길 네.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반기까지 좀 천천히 보유해보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대응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문자 상담과 전화 상담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 02-3772-0289번과 02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도움되는 정보들 많이 얻어보실 수 있는데요.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김태성 세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문자 상담으로 여러분들의 또 종목 고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확인해 볼 문자는 459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자,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 6,340원의 비중이 80%라고 하시네요. 한 달 정도 움직임이 없다. 근데 비중이 80%라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열심히 꼼꼼하게 상담 드릴 거고요. 또 9919번님은 주식 처음 시작했습니다. 동양 2,360원 그리고 비중은 50%라고 하시는데 동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또 최근에 굉장히 또 뜨거운 종목인데 주식을 처음 시작했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또 여러분에게 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또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459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코엘패션이 6,34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80%라고 하십니다. 일단 비중이 굉장히 크신데 주가가 오늘은 6,310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도 사실 이제 코엘패션의 주가에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의구심이냐면 굉장히 이 성장성이 있는 그리고 이제 혹하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혹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탄력적으로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우선 아시다시피 올해 1분기, 2분기의 의류업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코엘 패션도 이제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아직은 많이 못 올라온, 특히나 지금 뭐 이 전체적으로 이 골프 산업, 골프 의류, 골프웨어 이쪽에 굉장히 또 핫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 수소 관련한, 수소차 관련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으로 좀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음에도 그동안의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은 지지부진했던 코엘 패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문제는 그거죠.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을 좀 주지 않고 있다. 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아냐? 바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까지는 강하게 붙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그리고 저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인데, 왜냐하면 비중이 뭐 10에서 20%였다면 저는 그냥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네. 지금 워낙 시장이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문의 주신 분의 비중이 지금 80%이시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말하기에도 조금 저는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드리면
우선은요, 지금 그래도 매수가와 현재가의 괴리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뭐 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우선은 보유합니다. 그리고 올라올 경우에는 매수가에만 올라오더라도 보유 물량의 절반은 좀 정리해 주세요. 지금 시장은요, 탄력적인 종목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코리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탄력적인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절반을 매수가에서 손실 없는 가격대에서 정리를 하시고 남은 물량만큼만 뭐 생각하셨던 가격대가 저는 뭐 한 7,500원, 8,000원일 것 같은데 저도 그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더 가져가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대신에 뭐 다른 종목들처럼 막 폭발적인 이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다. 제가 이제 코어패션 같은 경우에는 쭉 흐름을 봤더니요. 그런 날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이상 상승 혹은 두 자릿수 이상 하락 나오는 날이 굉장히 드물 만큼 이제 변동성이 없는 거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꼭 비중을 줄이시고 줄인 비중만큼만 더 가져가보는 전략이 더 좋다. 그리고 현금화한 종목을 가지고 지금 더 탄력적인 종목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에서는 더 알맞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중이 좀 너무 크셔서 비중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6,0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는데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는 절반 정도 좀 많이 매도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비중은 한 7, 8,000원까지 갈 수는 있긴 한데 주가가 좀 잠잠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바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0643원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EST 매수가 14,000원에 비중 20%인데요. EST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정치 테마주로 엮였는데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2,15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또 이슈가 나온 것도 참고를 해보자면 또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이분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정치 테마주는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돼요. 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이제 올해 하반기 저의 이제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해요. 본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니 본업대로 움직인 것은 아니고 그쵸. 또 이제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니 오늘 제가 말한 이후에 뉴스 하나 혹은 뭐 관련 인터뷰 하나에 또 시세가 갑작스럽게 또 변동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러한 이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예스티도 마찬가지죠. 이제 윤석열 씨 관련한 이제 테마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최근에 노이즈가 많은 지금 대선 후보자들의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지금 내려갈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또 시속 게임을 하고 있죠. 그동안에 조용했던 관련 주자 관련 종목들은 또 오늘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선 만약에 본업을 생각하고 들어가셨다면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본업 기준으로 지금 너무 많은 오버슈팅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업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본업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본업 기준보다는 테마적인 성격의 이 힘을 받아서 더 많이 올라간 종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본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손절해야 되는 게 맞지만 만약에 정치 정책 테마주로 이제 매수를 하셨다면 저는 시간이 조금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올해 9월, 10월, 11월까지는 가져가 보면서 승부수를 좀 띄울 만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신에 전체 이자의 비중이 20%잖아요. 20% 이상 만약에 내려온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격만큼 가져가시면서 한번 10월달, 11월달 아마 이제는 점점 더 변동성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두고 더 가져가 보자. 만약에 본업을 생각하고 붙으셨다면 매도를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닌 정치 정책 테마주로 생각을 하고 가시는 거라면 저는 더 가져가 볼만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본업 기준으로 보면 손절이 좀 필요한 종목이긴 한데 정치 테마주로 엮여있는 한에는 좀 앞으로 좀 변동성이 더욱더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추가 매수 없이 보유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전화 상담으로 다시 한번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전화 연결 또 바로 해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농화성. 한농화성이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1,000원, 6%. 21,000원의 비중 6% 맞으시죠? 네. 예. 매수가가 21,000원이면 오늘 현재가 오늘 마감이 14,650원인데 좀 손실이 나셨네요?
1월달이나 2월달쯤에 구입을 했는데 네. 그 계속해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네, 1, 2월달 올해 초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뒤로 3월달부터는 주가가 계속 좀 누워있어서 이거를 예.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이신 예.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팀장님, 이분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손절을 해야 될까요? 네, 추가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시청자분. 아, 예, 뭐 기업이 굉장히 좋아서 추가 매수를 해서 따라가자라는 뉘앙스보다는요. 일단 비중 관리를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예, 떨어졌다 그래서 바로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흐름을 좀 기다리고 좀 지켜보셨던 것 같은데 전체 예. 계좌에서 6%이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드리는 거예요. 뭐 예.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제가 좋다 그래서 아니야. 추가 매수 엄청나게 해서 이걸로 굉장히 큰 수익을 내봐야지 이러한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닙니다. 네, 예. 단순히 지금 시청자분의 매수가 기준으로 비중이 약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전략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네, 지금 예. 이 위치에서 많이도 추가 매수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100주면 똑같이 100주를 추가 매수를 하세요. 네, 아. 그 정도만 해도 평단가를 충분히 뭐 15,000원 혹은 16,000원대로 내릴 수는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농화성이 과연 그 가격대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거냐 말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결국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속도의 네. 조절, 속도의 차이는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장에서 과거 1월 달 그리고 작년 4분기처럼 전기차 배터리가 엄청나게 큰 관심을 받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시장은요. 분위기가 돌고 돌아요. 오늘 만약에 아니라고 해서 내일도 아니고 내일모레도 아니고 이게 아니고 오늘은 아니더라도 다음에는 또 배터리가 관심을 받을 그때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네. 앞으로 이 관련 산업 자체가 올라가는 산업이지 내려가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이제 시간은 좀 필요하되 저는 충분히 한 번의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관리를 했을 시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문의 주신 이 시청자분 기준인 거예요. 다른 분들도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보유 비중, 보유 수량 그대로 추매하셔서 더 가져가보자라는 전략을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비중이 적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전화 또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노루홀딩스. 노루홀딩스, 매수가랑 네. 기준은요? 14,950원에 10%요. 네, 14,950원에 비중 10%요? 네네. 네, 한 지난달쯤에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요, 한 며칠, 금요일날 제가 매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러세요? 어떤 네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장기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떨지 그걸 좀 알아보고 싶어서. 아, 이거 길게 가져가도 괜찮을지 궁금하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네, 팀장님, 노루홀딩스 이 종목은 길게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충분히 괜찮습니다. 네, 노루홀딩스, 노루페인트, 그러니까 페인트 관련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시청자분. 네. 네, 페인트가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사용이 될 법한 부분이 바로 인프라 투자. 그 안에서 이제 주택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지금 계속해서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아무래도 네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라서 현 정부 혹은 다음 정부 어떠한 사람이 되더라도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에 따른 이 건자재라든지 관련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물론 지금 노루페인트, 노루홀딩스 이러한 기업들이 올라온 이유가 이러한 대다수의 부분을 모두 선반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장기로 보실 때 보시더라도 한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매수한 가격대가 9,000원, 만 원대 이거였다면 저는 내년 그냥 한번
뭐 내년 5월, 6월까지 한번 지켜보세요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일단 매수한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18,000원 혹은 2만 원대 목표가를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비중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 많지 않게 산 것도 저는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내려오잖아요. 조정을 네. 받잖아요. 그러면 내려올 때마다 자꾸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요. 13,000원대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13,000원대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관리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르홀딩스 제시해드린 목표가와 가격 전략 잘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서 종목 상담 문자로도 연결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또 어떤 분들 문자 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중이 크신 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부광약품 같은 경우엔 60% 비중이라고 하시고요. MK은 또 아까도 상담을 해 드렸던 종목인데 비중이 90%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4533번님은 현대 엘리베이 비중 50%, 그 밑에 9913번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 비중 50%입니다라는 문자들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자, 이렇게 한 종목 비중이 크면은 또 굉장히 또 고민이 커지게 되죠. 자, 저희가 또 여러분들 종목 여러 가지 하나하나 고민들 해결 도와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3772-0289번, 0221번으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고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함께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또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셔서 들어가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김태성 세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또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958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SK이노베이션, 매수가가 27만 4천 원에 비중 40%라고 하십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최근에 분할 이슈 나오면서 굉장히 또 급락을 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분 SK이노베이션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SK이노베이션 지금 문의 주신 분들뿐만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좀 이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맞아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네.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왜? SK이노베이션은 원래부터 전기차 배터리를 필두로 뭐 이제 주력을 다하는 기업이 아니었어요. SK이노베이션의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7, 80%는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석유 화학 사업부에서 나와요. 특히 이제 전기차 배터리는 실제로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었던 사업부도 아니에요. 단순히 향후의 성장 모멘텀을 놓고 봤을 때 SK이노베이션 안에서 배터리 사업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좋은 점수를 준 것뿐이지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사업부는 전기차 배터리가 아니었고 석유 화학 이쪽이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히려 LG전자가 돈이 안 되는 MC 사업부를 조금 이제 정리했을 때처럼 이 SK이노베이션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에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 전기차 배터리를 제외하더라도 지금 석유화학산업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WTI 유가가 거의 이제 배럴당 30불까지 가깝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보다 더 기대되는 하반기 실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저는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가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너무 고점에서 이러한 악재가 좀 나왔다라는 거예요. 뭐 악재라고 하기에는 그냥 이슈가 좀 나왔다라고 좀 표현을 드릴게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26만 원, 25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나중에 다시 올라올 때 올라오더라도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만약 26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26만 원이가 아니죠. 25만 원 이탈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은 매도를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27만, 28만 원 올라올 때 재진입을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겠고 만약에 25만 원 이탈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걱정 안 하시고 그대로 쭉 가져가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망 긍정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워낙에 정유 사업이 훨씬 더 비중이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 전망은 긍정적이다라는 분석 주셨고요. 25만 원 잡아드린 가격대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흐름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청자님들의 종목 고민, 궁금증 모두 꼼꼼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지수는 고점이고 종목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수익 내기 어려운 장인데요. 자, 이럴 때 어느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지 오늘 김태성 팀장이 가져온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태성 팀장이 가져온 종목은 아미노로직스입니다. 최근 제약바이오주 강세 속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지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아미노로직스입니다. 최근에 또 MRI, mRNA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떤 투자 포인트에 집중해서 볼까요? 네, 일단 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아미노로직스는 일단 단순하게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위치에서 사실 뭐 전기전자도 좋고 뭐 다른 섹터 게임주들도 좋지만 결국 지금 우리가 겁내하는 것, 우려하는 것은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우리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인가 이 이슈거든요. 뭐 물론 이 코로나 델타 변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 충격을 안 줄 수도 있지만 관련 이 확진자 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관련주들은 또 오늘처럼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미 그룹주들을 만약에 매매를 하려고 했었으나 매매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가 나오지 않는 종목분들 위주로 포트를 한번 정립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서린바이오, 한미 그룹주 이렇게 시세 나온 종목보다는 앞으로 시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금 mRNA 관련주를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뭐 전체 계좌의 10% 정도로 담아 놓으셨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더나, 화이자 이쪽하고는 이제 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치, 지금 가격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가격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5월 17일 날 이 아미노로직스가 기록했었던 고점이 있어요. 바로 이제 화면을 보시면 4,355원인데 이 가격대가 돌파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강한 또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어서요. 관심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포트에 관련주들이 없으신 분들 기준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한미그룹주를 갖고 있다거나 서린바이오를 갖고 있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굳이 같은 포트 안에 종목된 섹터를 진입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없으신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미노로직스, 오늘 종가 기준 부근에서 접근하는 거 굉장히 메리트 있다 생각이 들고 4,350원 돌파를 하게 되면 5,000원까지 목표가까지 한번 가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대신에 손절가 굉장히 좀 짧게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바닥을 짚었던 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RNA 관련주 내에서 또 앞으로 더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아미노로직스 설명을 드려봤고요. 전고점이 4,355원인데 전고점 돌파 시 목표가 5,000원까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직접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 봤고요. 공략주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김태성 팀장님과 더 소통하고 싶은 분들 문자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들어오고 있는 문자 잘 확인을 해서 열심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방송이 끝나도 이제 김태성 팀장님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노란톡으로 검색하셔서 입장해 주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김태성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전 2021 주식 파트너,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이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